6%, 9%, 15%!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! 각양각색 증권 정보! 함께한다 1대1 온! 이제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도 분석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는 정태근 팀장께서 두 개 종목 좀 보고 계신데요.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? 네, 현대글로비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잘 아시다시피 정의선 일가였던 지분매각 소식으로 해서 좀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순환 출자 구조 이 이슈 때문에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현대모비스가 동반해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게 좀 근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이제 관건은 이 현대차 그룹의 정점에 어떤 회사가 갈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지주사 전환 체제는 이제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기업들이 지주사 전환 체제를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기업의 지배 구조를 완성하기 위한 부분들인데 그렇죠. 굳이 지주사 쪽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대차 그룹은 현대글로비스가 됐든 현대모비스가 됐든 이 두 회사가 정점에 가게 된다라면은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순환출자 구조만 좀 끊으면 되는데 그게 관건이 지금 현대모비스가 정점이 될 것인가 현대글로비스가 정점이 될 것인가 관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현대모비스 지분 17%. 지금 현재 기준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4조 원가량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현대글로비스 지분인데 이게 4.8%인데 이거는 한 2조 원가량이 됩니다. 그렇게 됩니다.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현대글로비스가 2조 원가량의 자금이 있으면 되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정의선 회장이 지금 현대글로비스의 지분을 19.9%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대글로비스가 정점이 되는 것도 좋겠지만은 변수는 현대글로비스가 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일단은 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정몽구 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해서도 여기 어떤 그 상속세 문제가 분명히 좀 발생이 될 거고요. 그리고 이 자금적인 문제를 봤을 때 4조 원 이상이라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의 규모적인 측면 물론 그룹사에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이 자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 더 좋느냐 이 싸움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현대모비스가 되느냐 글로비스가 되느냐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 지분 정리가 되게 되면서 이제 현대차 그룹과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감 몰아주기 부분이 해소가 된 게 정말 좋은 부분이 앞으로 현대차 그룹과 그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아마 진행할 겁니다.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배터리 리스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진행하냐면 현대차가 그 KST 모빌리티라는 회사와 배터리 대여 사업을 이제 앞으로 진행할 겁니다. KST 모빌리티는 길 가다 보셨는데 마카롱 택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택시 업체와 앞으로 진행할 건데 이제 그 택시가 현대차에서 차량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이 배터리 어떤 소유권을 현대글로비스로 넘기고 현대글로비스는 여기서 발생되는 리스 수입을 가져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전기차의 어떤 그 비용 중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런 형식의 어떤 사업이 진행될 건데 현대차가 먼저 스타트를 좀 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이 지주사가 아니라 지배구조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배터리 사업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대글로비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현대글로비스 오늘 좀 준비를 했고요.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21만 원이고요. 손절가는 17만 6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전기차 배터리 사업 뭐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21만 원까지 좀 눈높이를 맞춰주셨습니다. 김민수 대표님, 내일 네. 공략할 종목 뭐가 있을까요? 네, 내일 공략할 종목은 요즘 반도체 쪽에 대한 실망감이 큰데 그래도 확인해봐야 될 종목은 있다라는 쪽에서 반도체 기판 관련된 회사 TLB를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쪽은 일단 대덕전자에서 분사돼서 나온 회사입니다. 그냥 대덕전자에 있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TLB는 주가가 못 가다 보니까 좀 소외된 측면들이 많은데 PCB 관련 쪽에서 가장 못 갔다고 하게 되면 이유가 있을 거고요. 그 이유가 크게 부각받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기조를 찾아서 매수 기회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. 특히 삼성전자, SK하이닉스,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다 들어갑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중요한 반도체용 PCB 관련된 업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SSD 쪽의 PCB 쪽으로 국내 최초로 양산 체제를 구축했다라는 쪽에서 관건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요. 그와 함께 또 DDR5 관련된 쪽에 대한 수혜 관점들도 높겠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어지는데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또 반도체 후공정 장비 쪽으로 장비에 들어가는 PCB도 같이 연관을 있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유니테스트라든가 또 TSE 같은 쪽에서 들어가는데 이쪽이 상대적으로
메모리 PCB보다 훨씬 더 마진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은 좀 더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특히 올해 이제 삼성의 엑시노스 2200이 생산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TSE 같은 쪽으로 물량이 들어갔던 부분들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검사용 쪽에 이 후공정 쪽에 들어갈 부분들은 상당히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또 비메모리 쪽에도 연관될 수 있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.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DDR5 관련된 쪽에 대한 가격의 프리미엄, 적어도 DDR4 대비해서는 뭐 30% 가까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들어가는 단가와 함께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이쪽의 PCB도 오히려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. 특히 다른 PCB 업체와 좀 차이가 나는 게 뭐였냐라고 보게 되면 아마 이 증설과 관련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. 다른 대표적인 회사 뭐 LG 이노텍이나 삼성 전기까지도 FCBGA 쪽으로 넘어가면서 나오는 투자를 증설을 다 하기 시작하는데 물론 TLB도 하긴 합니다만 특히 금액이 한 150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자산 총액 대비해서 한 13% 정도밖에 안 되는 기준인 관점 쪽에서 좀 생각보다 투자를 덜 하는 거 아니야? 라는 관점 쪽에서 이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크지 않았던 게 좀 소외됐던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던 DDR5나 또 비메모리 영역까지 확대하는 PCB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저평가를 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. 따라서 지금 동향들은 지금 가격대 부근 정도쯤에서 어떤 내일 뭐 추가적으로 좀 흔들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 가능하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1차 목표가는 지난번 고가가 보여줬었던 지난 여름때였었죠. 나왔던 한 5만 원대 부분까지는 충분히 시도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. 손절가는 3만 6천 원대 정도를 바라보면서 단기 박스권의 또 하단부 정도를 손절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종목으로 TLB,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분석과 전망해 주셨고요. 또 추가적으로 하나기술이라든지 KCC 또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두 분 전문가께서 뭐 코스피에서 한 두 종목, 코스닥도 두 종목 이렇게 또 나란히 또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.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자, 두 분 전문가 그리고 윤혜캐스터 수고하셨어요.